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오고돈 전 부산시장 일가 회사가요. 부산 가덕도 일대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남권 관문공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함께 만들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동남권 관문공항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이 정치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성추행 사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장해찬 변호사님, 지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간명할 것 같아서 실제로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는 위치, 가덕도로 들어가는 초입에 그 오고돈 전 시장 장조권을 포함해서 일가 회사가 갖고 있는 땅이 이렇게 보면 꽤 많더라고. 수만 평이 됩니다. 가장 알짜 지역이죠. 아예 신공항 부지에 오고돈 전 시장의 조카가 450평 정도 개인 명의로 땅을 가지고 있고, 대한제강은 결국 오고돈 전 시장이 시장직 이제 취임하면서 지분 정리를 했지만 일가족 회사입니다. 가족 회사인 건데 해당 관련 회사들이 그 초입 부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가장 알짜가 될 부지에 2만 평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공항 지금 밤에 비행기를 못 띄우기 때문에 부산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과연 누구 때문에 걸림돌이 되겠는가? 지금 이낙연 총리가 막 부산 또 가고 한다고 해서 공항이 순조롭게 추진되겠는가? 지금 오고돈 전 시장이 본인이 시장직 중도 사퇴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가족들이 땅 투기 미리 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공정한 공항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너무 사랑한다는 오고돈 전 시장이 가족들을 설득해서 해당 부지를 부산시를 위해 기부 체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그나마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덕도 땅을 저희가 앞서 그 드론으로 촬영해서 한번 쭉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김규식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6배 정도가 뛰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가덕도 조금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가덕도 특별법 처리도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가의 땅이 더 비싸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집 한 채 구하지 못하고 전세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일 겁니다. 아까 나왔던 LH 사건 관련해서도 LH 직원들이 나서서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하면서 정말 용의주도하게 투기꾼 행세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온 국민의 논란 속에서 수십조의 20조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가덕도를 만든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더니 알고 보니까 오고돈 시장에 가족들이 갖고 있다? 이건 뭐, 물론 뭐, 그쪽 그 회사의 어떤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 세금 정말 무리하게 몰아붙여서 투입해놓고, 그 덕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집권 세력들의 그 특혜층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은 정말 집 한 채 전세 한 칸 못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민 변호사님, 오고돈 전 시장 일가 회사의 해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구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 거고요. 또한 이 법인이 가덕도를 고른 게 아니라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자신들이 영업하는 공단이 수용되는 바람에 대체 부지로 맞은 것이기 때문에 투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돈 시장 같은 경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분이 하나도 없고요. 또한 비단 이게 가덕도 공항이 포기한 이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투기와 연관시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론까지 살펴봤습니다.